출근 중입니다. 요즘은 재택을 거의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출근하고 있어요. 그 전체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겸사겸사. 어때요? 머리 잘 됐죠? 아, 오늘은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잘 어울리죠? 배차 간격이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버스 타는데도 꽤 고생을 해요. 오래 기다리거든요.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버려가지고. 근데 또 요즘엔 또 많이 배차 줄어들긴 했어. 아, 퇴근할 때가 더 힘들어, 퇴근할 때가.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더 늦게 퇴근하고 있어요.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근을 하고. 지금 시간은 10시? 10시고요. 저는 지금 집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옆에서 자다가 이제 아침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오늘은 재택하는 날이에요. 하고 있다가 또 영상을 찍어야지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. 약간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재택 이 약간 권장되면서 그 뒤로부터는 재택을 좀 많이 하고 가끔 회사 나가고 근데 최근 들어선 한 두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. 두세 번씩? 세 번까지는 안 나가나? 두 번씩 나가고 이제 집에서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근데 집에서 하는 건 역시 잘 안 돼요. 그냥 자꾸 눕고 싶고 그래가지고 일은 좀 회사에서 더 잘 되는 편이고 오늘 가면은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막히고 막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택하기로 했습니다. 원래는 오늘 휴가 내려고 했는데 좀 뭔가 꼬여가지고 못 냈어요. 냈어야 했는데. 다음 달 말에 이제 배포를, 릴리즈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까지 개발 기간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테스트 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이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 오전 그 커피를 안 마셨기 때문에 커피를 사가지고 와야겠어. 저는 무장이라고 했나? 마스크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사야지 뭔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침에는 꼭 커피 한 잔을 하는데요. 하루에 최대 두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짠. 다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요즘은 노동요를 들으면서 하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막 들을 수 있잖아요. 이게 이거 전 직원한테 다 나눠준 거거든요. 70주년이라고. 근데 참 아주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요즘 되게 빠져있는 거는 Begin Again을 제가 모음 노래로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. 이거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. 뭔가 이 가을 분위기랑 가을바람 이런 거랑 이 비긴 어게인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맨날 요즘 이거 듣고 있어요.
오늘은 이미 추석이 이틀 지난 토요일이고요. 저는 추석 때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수원을 갑니다. 요즘 수원 되게 자주 가요. 그냥 뭔가 다들 막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 잡을 때 뭔가 애매해가지고 보통은 서울에서 만나는데 요즘은 서울도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쪽 중에는 수원이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만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요즘 행궁동 그쪽을 되게 많이 가는데 항상 지하철로 갔었는데 오늘은 좀 버스로 가보려고 합니다. 버스로도 한 번에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. 오늘 착장 좀 되게 남자 같지 않아?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저는 오늘 세척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. 요거를 샀거든요. 요 기기들을 다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전에는 새로 산 모카포트를 세척을 했고 오늘 그냥 세척데이로 생각을 하고 마련을 해봤습니다. 일종 세척제라고 해가지고 일단 뺄 수 있는 세척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빼봐야 될 것 같아. 물을 떠왔어요. 이렇게 생긴 알인데요. 오, 세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